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을 위해서 첫째 건강을 꼽을 수 있겠고 또 사실 이 땅에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버는데 온통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돈이 진정 우리 행복을 정말로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 있어요.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어도 맛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침대는 사도 잠은 살 수 없다. 이 마음의 문제는 돈으로 안 됩니다. 마음의 기쁨, 희락은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요. 물론 돈이 육신적으로 좀 편리함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참된 기쁨과 돈 자체가 행복을 주진 않는다. 다 인정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아주 큰 부자가 날마다 어떻게 행복할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최고급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롭게 잔치를 베풀면서 인생을 즐겼는데 그래도 좀 행복을 한다고 할지 몰라도 그도 세월을 이길 장사는 없어요. 죽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영혼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안 믿고 죽은 다음에 세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이 왜 예수를 안 믿은가? 하나님 안 보이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모든 걸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의 세계 잠깐 앞에 있는 거 보는 거죠. 여기 지금 우리가 숨 쉬고 마시는 공기가 있는 걸 느끼죠. 공기가 있는데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소리가 분명히 진동을 통해서 이런 귀 고막은 울려도 보이진 않습니다. 냄새가 났는데 눈은 안 보이지만 코로 맞습니다. 냄새란 존재도 있고 소리란 실제 존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영혼의 눈이 영혼의 세계가 있는데 영적 눈이 떠야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분명히 있지만 이 마음, 생각,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뭘로 만드셨을까?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이렇게 존귀하게 인간을 만들었는데 마귀가 유혹에 의해서 인간은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게 하나님 품을 떠난 것, 영적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거, 이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자체이신데 생명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게 돼 있지요. 우리가 전구 단말을 보면 앞에 그 안에 촉이 있는데 그 피나메터 촉이 끊어져 버리면 불이 나가버리듯이 내 안에 있는 영이 바로 성령의 불이 와야 되는데 끊어졌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 전선을 다시 연결한 게 뭔가?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 죄 문제 해결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되어서 이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 영혼의 불이 밝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부자는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모르고 인생을 살았는데 육신을 흙으로 만들어서 영혼이 떠남 가운데 죽음은 없어진 게 아니고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건데 그래서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그 불 속에 떨어져서 아 정말 지옥 있구나 아무리 후회해봐야 두 번에 다시 기회는 없어요. 끓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 지옥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마귀를 벌하기 위해서 가두는 그 형벌의 처소인데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자연 영적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 임금 마귀를 사실은 믿고 있는 것, 나는 마귀 안 믿는다 하더라도 사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세상 따라가게 되면 알고 보면 마귀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따랐기 때문에 네가 좋아 마귀 있는 지옥으로 너를 보내는 게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서 결국 마귀가 있는 지옥 불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받을 영원한 지옥의 뜨거운 그 고통을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시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피가 죄 용서해 주신다. 이게 복음이고 구원이 됩니다. 세계 성자 썬다싱의 간증의 내용이 되는데 히말라야 산 중에 그 당시 산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안에 이 새가 부활해갖고 아주 새 새끼가 날개가 아직 날지 못한 조그마한 새 새끼들이 있는데 불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막 어미새가 어찌할 수 없이 몸부림칩니다. 막 다니면서 지켜보고 있었더니 마지막에는 아, 그 히말라야 산막에 새 불이 났듯이 저런 사건이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 어미가 어찌할 수 없이 막 요동하고 다니다가 근데 아, 어쩔 수 없이 도망가겠지. 근데요, 그 새를 품고 그 어미가 그대로 타져 죽더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 우리를 품고 그 문제를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부자가 이 고통 가운데서 보니까 자기 집 그 부잣집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거지는 그 영광 가운데서 있어요. 그래서 간청하기를 저 나사로 통해서 물 한 방울만 내 혀를 선하게 달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견딜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근데 뭐라 한가 갈 수도 올 수도 없다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원이 뭐인가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빨리 이 나사를 보내든지 해서 가서 이 고통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예수 잘 믿으라고 그 얘기 좀 전해라고 하니까 뭐라 한가 모세와 선지자가 있느니라 아이고 그러지 말고 그냥 죽은 사람이 가서 얘기해야 듣습니다. 아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자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냐면 오늘 주의 종들을 말해요. 듣지 않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무서운 얘기인지 여러분, 예,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내가 억지로 왔지, 말대로 왔지, 나 안 믿을 거 안 올 거야. 아마 마음 문 딱 닫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아무리 어떤 말을 해서 설득해도 절대로 저는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마음 문 다 닫고 있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했는데 자 봄에 농부가 이 씨를 뿌려서 던졌는데 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고 그 밭에 네 가지 밭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 첫째 길가였는데 길가는 보니까 씨 뿌림 위해서 아무나 말씀을 예,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왜요? 단단한 길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길가는 누구냐 하면 많은 사람이 밟고 다녀버렸어요. 많은 사람 이론, 사상, 고정관념에서 굳어져 있어서 어떤 말도
듣질 않습니다. 예, 자수성 간 사람 대부분 이렇게 단단하고 나밖에 몰라요. 근데 사실은 문제는 자기 마음이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악한 자 마귀가 그 씨앗을 먹어버렸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만들었어요. 깨닫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둘째, 돌밭이 있는데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예. 그 빨리 교회는 나왔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왜요? 돌밭이라 흙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나왔어요. 감정에 움직인 사람이요. 근데 견디다가 이제 결국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뿌리를 그대로 땅속에 좀 뽑아야 되는데, 뿌리는 믿음의 뿌리인데 햇빛이 쨍쨍 나니까 말라졌어요. 환난, 고난, 어려움이 온 거지요. 어려움이 와도 그대로 하나님이 끝까지 믿고 하면 그 뿌리가 흙맛을 보고 그 습기를 먹었으면 살 텐데, 교회 좀 다니면 잘 될 줄 알았더니 어려운 일만 있고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면 나한테 이런 일 있겠어? 이러고 떠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가 있는데, 가시떨기 떠는 건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치 못한 자요. 그랬어요. 재리의 유혹이, 야, 그래도 돈 있어야 돼. 돈 벌어야 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믿고 어떻게 살아. 이런 마음 가진 사람, 결국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떠나버립니다. 넷째로 옥토가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게 중요해. 깨닫는 단어가 중요한데, 아, 내가 인생 잘못 살았네. 내가 죄인이구만.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내 인생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마음밭이 옥토가 돼야 되는데, 옥토가 어떤 것일까? 기름기가 있는 거예요. 거름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영적 의미를 아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내 인생의 복이구나 하고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산전수전 많이 살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아픔, 상처,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뭔가 좀 경계를 오고 의심을 오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못 받아줘요.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은 여시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믿겠습니다. 내게 은혜 주셔서 믿어지게 해달라는 그 마음문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는데요. 이 염소하고 양이 있는데 양은 음성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떤 목사님이 실험했대요. 양을 보면 이 목자가 자기 양하고 목자 안다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어도 안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변조해도 안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지금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 깨달아지면 양이고, 뭔 말인지 나 잘 모르겠어.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양이 아니에요. 다음에 양이 될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회개하면 귀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천국 사람은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이게 성령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제가 사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찌할 수 없어요. 그 고린도 2장 13절 말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여요. 열심히 믿을 사람일수록 어리석고 미련해. 캄캄하면 안 보인 게 돼. 아, 벽 앞에 뭐 있겠다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깨닫지 못한 이런 일을 영적으로 분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 절대 미련하게 보이죠. 마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음식을 자 먹으면 내가 음식을 맛있게 아무리 먹어도 그것을 맛을 그것을 설명이 안 되고 대충 설명하겠지만, 그러나 그 본인이 자기가 먹어야 되듯이
오늘 또 예수님 만난 사람만이 예수 믿는 맛이 이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가뿐하고 그리고 하나님 모시고 사니까 이렇게 형통하게 길을 인도하시고 이런 날마다 교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을 느껴요. 행복. 인도에 이 성자 썬다시라는 분이 예수님 직접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 말하기를, 자, 나의 참된 아들아, 참된 행복은 육안으로 보는 자에게는 없다. 그 영의 눈을 뜰 때에야 아는 것이요 마음에 있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에서 수천이 나를 보았다. 그러나 모두 참 행복 얻은 것이 아니다. 썩어질 육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썩어질 물건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육안으로는 영원하신 영적 실제를 볼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런데 네 자신이 너의 영혼을 볼 수 없거든. 영혼이 이러면 안 보이죠. 어떻게 그 창조자를 볼 수 있겠느냐. 그러나 영안이 열리면, 열리는 때에는 너는 확실히 영인 그를 볼 수 있다. 또 지금 네가 나를 보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육의 눈은 아니요 영의 눈으로 보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육안으로 나를 보았다. 또 썩어지 없어질 인간으로 된 줄 생각하였다. 내가 죽을 육체를 취한 것은 이로써 세상 죄를 대속하고자 함이라. 그리고 죄인을 위하여 구원의 업이 완성될 때 죽을 육체는 죽지 않는 영광 중에 변모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부활한 후에 나를 볼 수 있는 자는 영적 시각을 받은 자뿐이다. 이 말 이해가 되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연합신학대학, 연합대학원 코칭 아카데미 서우경 교수가 불교를 포기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불교 논문을 쓰던 중에 성령 체험 방언도 받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고통을 겪게 되는데 예정이라는 책이 나온 그대로를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내게로 다가왔다. 그런데 아버지를 보자마자 전혀 생각지 않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꼭 무언가에 홀린 듯 내 말을 제어할 수 없었다.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내가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존댓말을 쓰며 진지하게 말하자 아버지가 깜짝 놀라 물었다. 내가 네 아버지 아니면 누구란 말이냐? 당신은 단지 나를 낳아준 육신의 아비일 뿐입니다. 뭐라고? 얘가 무슨 이런 말을 하냐? 그럼 내가 가짜 아빠란 말이냐? 당신은 날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고 하늘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입니다.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머리가 이상해졌구나. 아버지와 엄마가 탄식하며 말했다. 지금도 부모님이 눈물 맺힌 눈으로 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우경아 얼른 집으로 들어가자. 아버지가 내 팔을 끌어당겼다. 그러나 나는 저항하며 말했다. 나는 이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를 내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네 아버지가 계신 곳? 거기 어딘데? 네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며? 그렇습니다. 네가 하늘로 간단 말이냐? 그럼 죽는단 말이냐?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계신 곳은 교회이니 그곳으로 나를 데려다 주십시오. 뭐? 교회로 데려달라고? 친정아버지는 기가 막히게 하셨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불교 포교를 하고 경전으로 논문을 쓴 딸이 교회에 데려다 달라고 하니 나는 도저히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아니 들어가기가 싫었다. 남편 옆에 서 있던 엄마가 쳐다보기도 싫었다. 내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란 생각과 내 아버지가 미워하는 다른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불편함이 심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도저히 다른 때처럼 엄마 하며 안고 볼을 비비는 다정한 행동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손으로 엄마를 밀쳐냈다. 엄마도 그제야 내가 이상하다 깨닫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남편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우경아 이제 그만 들어가자. 몇 번의 실랑이 버린 끝에 마당 안에 들어갔다. 당시 친정은 마당이 넓어 집 안으로 들어가려면 많은 돌계단을 지나야 했다. 한 발짝을 뗄 때마다 아버지와 실랑이를 뗐다. 나는 교회로 보내주세요. 부모님은 더욱 나를 재촉했다. 우경아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전 못 들어가요. 집으로 들어가기가 정말 싫어요. 그렇게 계속 씨름하며 겨우 거실에 들어갔다. 남편과 부모님은 거실에 앉아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나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혼자 1층에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나도 모르게 바닥에 덜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후기를 들었는데
당시 안방에 걸려있던 달력이 눈에 들어왔다. 뚜렷한 형체가 없는 노란색의 추상화가 그려져 있었다. 달력은 빤히 쳐다보는데 이상한 것이 보였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좀 더 가까이 보려고 눈을 크게 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눈을 보았다. 고통스러운 피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눈을 한번 감았다 떴다. 이상하다. 저건 그냥 추상화 달력일 뿐인데 왜 내 눈 이상한 게 보이지? 여러분, 눈을 감았다 떠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피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이 지우지 않았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주님, 당신이 지신 십자가가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 저도 그 십자가를 함께 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자마자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던 이상한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의 딸이었으나 그동안 사탄의 꾀임에 빠져 다른 곳에 있었다.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깨달아지는 게 아닌가.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아버지가 먹지 말라던 과실을 먹었던 것처럼 그럴듯한 말에 속았던 내 모습을. 사탄이 말로 하와를 속였는데 이번에도 내가 그에게 말로 속았구나. 그러면서 오직 생명이 된 진짜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 그래, 내가 살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해. 나를 주신 아버지의 말씀에 생명이 있어. 그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교회를 가야 해. 당시 천정에는 온통 천정에는 당 온통 부적이 붙어 있었는데 그것들이 내 눈에 뱀처럼 보였다.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부모님께 죄송했지만 안방에 붙어 있던 부적을 떼어 찢어버렸다. 그리고 엄마가 절에 다니면서 가져온 그림과 불교 태화들을 보이지 않게 돌려놓았다. 여기서 빨리 탈출해야 해. 교회로 가야 해. 내가 살아. 그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다. 잠시 후 안방문이 열리고 가족들 모두가 걱정을 해 눈빛으로 내게 괜찮은지를 물었다. 나를 빨리 교회로 보내줘요. 그렇게 소리치며 그들의 눈을 피해 안방 건너편에 있는 방으로 갔다.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천정 앞에 있던 교회의 빨간 십자가의 불빛이 방 안으로 비쳐 들어오는 게 아닌가.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딸인데 당신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혼자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 예정이란 책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으신 분들이에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다 구주로 영접하셔서 천국에 입성하시고 지옥 가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